와,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지금 경상북도 영덕에 왔는데요. 여기 영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대게잖아요. 대게. 살면서 영덕 대게는 먹어봤지만 영덕에서 대게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먹으러 가는 길인데 일단 가면서 여기 주변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연 영덕에서 먹는 대게는 진짜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복. 자, 주먹밥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주먹밥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주먹밥 맞네. 대게. 자, 여기 왔으면 대게를 먹어줘야죠. 오. 이거 알아요? 껍데기에다가 라면 올려 먹으면 더 맛있는 거? 그렇게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대게 라면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아, 처음이에요? 네. 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오션 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젤도 없었던 거 먹고 싶었는데. 역시 생선 냄새, 해산물 냄새. 되게 바치다, 되게 바치야. 진짜 영덕 아니라 할까봐. 오, 크다, 크다. 와, 처음 들어봐. 아, 그거요? 와, 오, 얘는 좀 무섭다. 오, 좀 무섭다, 무섭다. 오, 대박. 와, 진짜 묵직해요,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와. 와, 멋있다. 멋있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감사합니다. 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늘 봐봐, 하늘. 완전 파래가지고. 오, 대게빵? 귀엽다, 여기서. 아, 대게빵.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여워. 어, 슈크림인가, 이거? 붕어빵? 약간 부드러운 붕어빵 먹는 느낌이에요. 얘한테 지금 가루로 만든 크로플이에요. 아, 되게 살가루요? 크로플이야. 이게 더 내 스타일이다. 달달해. 맛있다. 근데 여기에 이 동백꽃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촬영했나봐요. 여기 보니까 여명의 눈동자. 저는 모르는 드라마인데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1위. 진짜로? 팩트인가요? 약간 그런 고풍적인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저기 카멜리아. 아, 여기 카페가 이제 동백이가 일했던 그런 카페래요. 지금 요 앞을 찍기 위한 줄이에요. 와,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다. 옹산 다이애나 동백씨 이렇게 주문하고 요걸 드려요. 아. 그 여기 사장님은 아, 노규태 씨를 닮으셔서 우리. 네, 닮았다고. 노규태 씨. 그러면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랑요. 네, 동백씨. 그리고 이거 바닐라 라떼 아이스로 드릴까요? 네, 어때? 이거 말고. 어, 컨셉 잘 잡으셨는데 여기. 옹산 다이애나 동백씨 운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한 거리라고 그러던데. 뭐예요 이게? 저 사진 찍은 거.
아, 아 혹시 저 컨셉으로 같이 좀 찍어줄 수 있으세요? 아우 민망한데요? 이렇게? 찍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여기가 동백이 살았던 곳이래요. 동백이입니다. 저는 누군가요? 용식이. 용식이. 용식입니다.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주인공 이름도 몰라. 반갑습니다. 조금만 숨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거 보세요. 사모님께. 아 이거 봐요. 팔 튼실한 거 봐. 와. 사실 난 무슨 뭐? 아 맛있다 여기. 네. 되게 와. 맛있다. 좋은 걸로 왔고. 괜찮네요. 맛있다. 진짜 많이 찾는 거. 네 개 네 개 주세요 네 개. 그래도 하나 섞어드릴까요? 야 뭔가 여기 배들도 쫙 보이면서 우리가 저기 있는 요트 중에 하나를 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경을 한번 만끽해 볼게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어 좋은데요 근데 진짜? 아 뭔가 진짜 오늘 제대로 여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이. 여기가 지금 선상 아닌데, 와, 진짜 잘 꾸며놨어요. 여기서 막 프로포즈도 하고 한다는데, 진짜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와인 딱 주면서, 자기야, 사랑해, 결혼해 줄래? 아 투어 끝나고 지금 들어왔는데 와 진짜 오늘 너무 잘 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포항이라는 곳이 볼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방금 탔던 요트는 진짜 환상 진짜 최고였습니다. 네 오늘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카메라 켜고 열심히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봐요. 안녕. You can say I haven't tried. 그림을 쫙 펼쳐놔가지고